저는 사진 찍는 하직원입니다. 카메라를 메고 절을 다닌 지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산사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고 스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침에 새소리와 함께 절에 오르고 해가 지면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절에서 내려옵니다. 그 사이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을 카메라에 담는 일이 저의 화두이자 행복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예 스님 안녕하십니까. 오셨는데. 아유 아닙니다. 손님들하고. 예 늘 이렇게 멀리서들 찾아오시나 봐요. 예 멀리 뭐 서울 부산 곳곳에서 예, 찾아오죠. 왜 이렇게 많이 찾아오시는 겁니까? 절이 아름다워서. 여기는 이제 응진전이에요. 예. 이 건물은 한 420년 된 보물로 지정되어져 있기도 하고, 이제 이 해남 지역에서는 제일 오래된 건물이고, 아. 이 달마산으로 봐서는 가장 중심되는 건물이기도 하고, 스님들이 여기서 기도하기를 정말 좋아해요. 네네. 그래서 끊이지 않고 계속 혼자 기도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죠. 그리고 스님. 네. 미왕사에는 다양한 그 컨텐츠들이 있어요. 또 유명하기도 하고요. 2000년도 주지 맡으면서 그 아이들이 이곳에서 뛰어놀았으면 좋겠다 네. 생각이 들어서 한문학당이라고 하는 것도 하고요. 또 2002년도부터는 한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에게 완전히 저를 개방해서 사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도 했고요. 네. 또 2005년도부터는 이제 매달 참사람의 향기라고 하는 일반인들이 언제든지 와서 네네. 참선 수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리고 이제 여름 이제 지나서 가을 되어지면 괴불제라고 하는 것 산사음악회 이런 것도 하고 그러죠. 미왕사도 이제 공적인 공간이잖아요. 네. 1200년 된 그런 역사적 공간이고 그래서 아 21세기에 미왕사가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또 저 또한 공인의 입장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나타났다고 할까 우러났다고 할까. 금강스님과 산행에 나섰습니다. 미왕사를 제대로 보려면
남도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달마산을 먼저 알아야 한답니다. 여기가 이제 달마산의 예. 도설봉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이제 요즘 해남 들판은 해남군이 우리나라에서 해안선이 가장 긴 곳이에요. 스님 고향은 어디신가요? 고향은 네. 저기 주린산 고 아래 밑에 마을이죠. 아, 네네. 스님 출가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요즘에 이제 템플스테이 하다 보니까 그런 네. 질문도 많이 들어요. 네. 뭐 때문에 출가를 했나? 그러니까 결론은 자유를 추구했어요. 네. 17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그때 방황을 많이 했죠. 아. 갑자기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네.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예, 예. 그때 학교 선생님을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물리 선생님께서 보셨던 육조단경을 이제 빌려주셔서 보게 됐는데요. 육조 해능대사께서 그 출가를 해서 도를 깨우치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흥미진진했어요. 아,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부분이 육조단경을 통해서 이제 마음을 내게 됐고, 이런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하다가 이제 스님을 찾게 됐죠. 은사스님이 이제 대응사에 가까운 곳에 그 대광명정이라고 하는 곳. 네, 예. 찾아가서 이제 참선을 배우고 싶다 했는데, 그 토요일 날 올라갔더니 지게 지고 나무하러 가면서 네네. 나를 보더니 삐그시 웃는 거예요. 그러고는 산으로 나무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따라가서 나무를 했죠. 돕고 그 다음 주에 또 올라갔죠. 그래도 이제 참선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네. 스님하고 책 읽고 일하고 그러다가 한 3주쯤 됐나? 스님 하는 대로 옆에서 보면서 네. 자선하고 앉아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겨울방학 1학년 때 네네. 아예 이제 그때부터 내려가지 않게 됐죠. 아,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님 곁에 머물게 되셨네요. 네. 제가 은사 스님 밥상 차려놓고 도시락 싸가지고 학교를 절에서 다녔죠. 뭐 절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네네. 졸업식 다음 날 해인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 대적광전을 참배하고 스스로 이제 발언을 했죠. 여기서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 근데 저쪽 마당 끝에서 노스님 한 분이 천천히 아주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막 뛰어갔어요. 그래서 스님께 합장하고 인사를 하니까 뭐하러 이 아침에 왔는데 묻는 거죠. 그러니까 행자 생활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손을 덥석 잡아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잘 왔다. 어. 이 생에 태어났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공부하자 죽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사실은 마음속에 그 마음들이 이렇게 싹 움트고 있었는데 그 노스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탁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 노스님이 누구신지는 기억 안 나시나요? 해암스님. 예. 그게 저는 평생의 계율입니다. 언제 어느 때나 늘 그 노스님의 그 말씀, 평생을 수행자로 살자. 잘 왔다. 바로 그게 늘 생생하게. 예예. 예. 그래서 제가 어디에 있든지 늘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요.
수행과 포교에 늘 바쁜 금강스님.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도 한다는데요. 스님은 특별히 애정을 가지시는 부분이 탁본이라고 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아, 스님, 탁본하시면 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기는 이제 그 스님의 사리탑이잖아요. 예. 서산대사의 그 직계로 사대손 설봉대사 부도인데 그 설봉대사를 만나는 느낌이 있어요. 아. 예, 그 옛날에 선의 스승을 만나고 또 그 안에 그 새겨져 있는 그 연꽃 문양을 탁본한다고 하는 것은 그 설봉대사의 그 마음을 이렇게 나에게 전하는 그런 느낌? 그러면 스님, 스승님 얘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스승복이 참 많아요. 저한테는 이제 노스님인데, 1997년도에 저를 불러서 이제 내가 1970년대부터 참사람 운동을 했는데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런 거예요. 성근스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 내가 이제 모실 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연세가 87세이셨는데 네. 이제 직접적인 그런 참사람 운동을 이제 스님의 사상을 펼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수행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백양사에서 이제 참사람 수행 결사라고 하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15차례 정도 5박 6일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또 네. IMF 외환위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직자를 위한 단기 출가 수련을 했는데 예. 그때 오히려 제가 큰 공부를 했고 감동을 받았어요. 5박 6일 지나고 난 뒤에 소감을 이야기를 했더니 사실 다 자살하려고 했다. 그 자살하는 방법을 찾다가 왔다는 거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날 저녁에 내가 잠을 못 잤어요. 그 의사들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람을 살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수행 프로그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한 생각 출가하고 늘 출가라고 하는 것이 공인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한 그 그런 큰 스승을 만남으로 해서 큰 전환에 내 삶의 가치 그리고 방향 이런 네네. 것들이 찾게 되니까 굉장히 넓은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덕은 여기 부도전에 계신 그 선사들의 네. 그런 삶하고 같다 생각이 들어지고 또 이분들 덕택에 그런 그 소중한 가르침, 법 이런 것이 저한테 내려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사리암이 연꽃이 예. 피는 그런 의미 예. 마치기도 한 거죠. 미왕사가 지닌 또 하나의 미덕이 있습니다. 미왕사에서 시작해 달마산을 한 바퀴 도는 17km의 둘레길 달마고도입니다. 천년의 세월을 품은 구도의 길이기 때문일까요? 달마고도에 서면 오래전 이 길을 걸었을 수행자의 마음이 천천히 밀려옵니다. 어떤 소원을 빌면서 돌탑을 쌓으셨습니까? 여기 달마고도 걷는 사람들이 다 소원이 성취되기를 아, 네.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예. 지나가다가 보면은 행복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달마고도 길이 참 이쁘네요. 1270년 전에 부터 만든 길이니까 아,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길 중에 하나 들어갈 거예요. 그 처음 창건되어질 때 인도에서 부처님 상과 경전이 이렇게 전해진 그런 문화의 시작의 길이기도 하고요. 또 고려시대 때는 여기 암자가 12개 있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그 암자에 공부하다가 서로서로 다니는 그런 수행의 길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이 달마산을 중심으로 해서 12개의 마을이 또 있어요. 그래서 12개의 마을 사람들이 달마산을 의지해서 네네. 또 미왕사를 의지해서 살게 되거든요. 아. 최근 새에는 이 길이 다 묻혀 있었죠. 근데 이제 아, 이 길이 사람들이 걸었으면 좋겠다. 네네. 그래가지고 한 3년 전에 250일 동안 사람 손으로 만든 길이죠. 흙하고 돌로만 네네. 그리고 이제 일체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달마고도를 걷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정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의미로 이 길을 만들었습니다. 아, 참 좋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한 17km인데 네. 사람들이 한 6시간 내지 8시간 걸리거든요. 그 시간이 마치 그 3,000배 하는 시간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제 한 6시간에서 8시간. 네네. 그래서 아, 이 3,000배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데 이 그 달마고도를 한 바퀴 걸면 네네. 그만큼의 수행의 마음을 충분히 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산에 살다 보면 그 나무들 예. 또 새들의 이 생태들이 아, 그 눈에 들어와요. 네. 가슴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큰 돌을 만들거나 장비를 동원하면 사람 이주의 길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흐트리지 않고 중간에 길 가다 보면 나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위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용하는 길이 아니라 이 숲이 주인이고 사람은 잠시 깃들어 산다 그런 느낌이 들죠. 여기 이제 농촌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수백 년, 1000년 넘게 사실은 미왕사라고 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늘 가꾼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삶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스님들이 이게 절의 주인이 아니라 아, 이 지역 사람들이 절의 주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주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무한히 주는 게 주지거든요. 부처님 법도 이렇게 전해주죠. 네. 지혜와 자비를. 네. 또 뭔가 그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무한히 나누는 것. 예. 그래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줄 수만 있다면 무한히 나눈다. 네. 또 공간을 사람들에게 내어준다. 네, 네. 그 좁은 집에서 또 날아가는 울타리에서 좀 떠나서 이렇게 산에 하루라도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출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세상 사람들에게는. 네. 그렇게 의미를 담고 어느덧 저녁 노을이 땅끝을 물들일 시간. 지금 여기는 선원이죠? 불사가 한창인 시민 선원을 찾았습니다. 유영사는 참 요 시간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노을이 아름다운. 네. 저 그래서 아름다운 미자에 예. 누루황자를 쓰죠. 네네. 저는 미왕사 주지를 맡으면서 여기 미왕사를 그냥 미왕사라 하기보다 뭔가를 앞에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땅끝마을 아름다운 절 이렇게 붙였거든요. 아, 진정 아름다운 집은 이제 사실 이렇게 풍경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역할, 내용이 정말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멀리서 이름만 들어도 내가 언제든지 갈 곳이 있어. 네. 그런 마음의 고향 같은 용기를 주는 곳. 또 그 여기 찾아오게 되면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곳.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좀 선물해 주고 싶다. 이런. 출가자니까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출가라고 하는 게 집 나오는 게 출가가 아니고 내 삶, 나 혼자만의 그 생각하는 삶, 이것으로부터의 떠남도 이게 진정한 출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내가 만든 나를 떠날 때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난다. 그게 출가의 가장 멋진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땅끝 마을 아름다운 절 달마산 미왕사. 멀리서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를 금강스님은 아름다워서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무언지. 출가한 수행자로서 긴 세월 간직해온 초심의 향기. 행동으로 보여온 참사람의 향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물들여왔다는 걸 말입니다. 멀지만 가까운 절 미왕사. 그곳엔 아름다운 스님 한 분이 계십니다.